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코드가 짧아요. 짧지만은 굉장히 압축적입니다. 굉장히 압축적이고 굉장히 짧아요. 몇줄안 되죠. 몇줄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케줄러 모듈을 아주 잘 예쁘게 잘 구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지난 에피소드에 여러분 책과 여기 있는 교재만 보고 이 코드를 한번 이해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들 그렇게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출하는 게 이거였잖아요. 스케줄 키즈에서 아규먼트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젠스 오브 콜 프로덕트 얘가 모듈입니다. 모듈에서 스케줄 키즈 콜이에요. 콜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대로요. 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더더 퀴즈 얘는 뭐예요? 그냥 퀴즈를 추가하는 겁니다. 에다 뭐 퀴즈 뉴 퀴즈라 그럴까요? 뉴 퀴즈 if any to the current existing 이라 그럴까요? existing 퀴즈 요렇게 그죠? 기존에 있는 퀴즈들에게 새로운 퀴즈 만약 있다면은 추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타트 퀴즈를 호출했어요. 스타트 퀴즈가 밑에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레디와 not ready 되어있습니다. 이건 하는 게 뭐냐니까 퀴즈들 중에서 퀴즈를 둘로 나누는 겁니다. 클래스파이 퀴즈 인투 투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요. 첫 번째 그룹은 이미 시작해야 할 시간이 지난 퀴즈. 그죠? 이미 스타트를, 시험을 시작을 했어야 될 퀴즈들 골라내고. 그리고, 어차피 이 시험은 지금 한 명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션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퀴즈를, 여러 개의 퀴즈를 보는 거예요. 여러 명이 지금 하나의 퀴즈를 보는, 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Only one user takes the quiz. 그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퀴즈를 보는데 이 퀴즈들이 시작하는 시각과 종료하는 시각이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명한 사람이 여러 시험을 보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치가 있다고 상정하는 게좀더 시나리오 적절하겠네요. 그죠? 하루 하나의 시험을 5일간 주 5일이죠. 5일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가, 시험을 치르는가, 치르다가 맞나요? 치르다가 맞나요? 뭐둘 중에 하나겠죠. 치르는 상황을 상정. 그럼 월요일 날몇 시에 시험이 하나 있고, 화요일 날몇 시에 하나 있고, 수요일 날또 있고, 이렇게 금요일까지 5일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한 명이 여러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 퀴즈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이다. 월요일 오후 5시다. 그러면 월요일 오후 5시에 치르기란 시험이 있다. 있으면은 걔는 리드로 가고 아닌 거는 날레디로 빠지는 겁니다. 그죠? 나누는 기준은 지금 시각. 지금 시각이 월요일 오후 5시를 넘었느냐 아니냐로 결정하는 거예요. 단 1초라도 넘으면 시험이 시작을 하게 되는 시작하는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레디와 날레디 아이오 인스펙트에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제가. 그러면 정확히 잘 표시됩니다. 좀 이따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해서 시작 월요일이면은 월요일 날 오후 5시에 치르기로 했던 시험은 스타트 퀴즈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죠? 스타트 퀴즈, 스타팅 퀴즈 시작을 해서 퀴즈 빌드 매니저 템플릿으로 퀴즈를 만들고 그다음에 템플릿을 추가하고 그런 다음에 마치는 시간을 계산을 하고 6시에 마친다. 그러면 6시 1시간 뒤에 다시 타임아웃 그래서 엔드 퀴즈를 호출하는 거죠. 그럼 한 시간 뒤에 엔드 퀴즈를 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시험은 이렇게 엔드 퀴즈 매니저 해서 리무브 퀴즈하고 그다음에 퀴즈 세션에서 요거 찾아서 요거 좀 이따 다시 코드를 보죠. 그리고 엔드 세션 퀴즈 섹션입니다. 이번에는 둘다 그런 다음에 타임아웃을 또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럼 타임아웃 보내면 여기 타임아웃이 있잖아요. 타임아웃에서 다시 어떻게 되나요? 남아 있는 퀴즈 그죠? 스타트 퀴즈에 들어와서 남아있는 퀴즈 가지고 다시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차례의 시험이 남아있다고 상정한다 그러면은 그네 차례의 시험이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앞에 뭐 로리프라이가 있어요. 그리고 좀 소소한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들을 한번 지금부터 봐야 됩니다. 로리프라이 있고 위에는 여기 있어요. 또 리플라이 오케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어쨌거나 스타트 퀴즈는 진행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시험 시각이 이 시험을 실시할 때가 된 시험만 먼저 시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provide start a quiz which of which due time is of which due time is over. 그죠? 그러니까 시행할 시간이 지난 시험들은 시작을 하고 나머지들은 다시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죠? 나머지 여기 들어와서 다시 순서대로 어떻게 화요일부터 금요일 얘는 좀 먼데이 이그잼 뭐 여기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화요일부터 튜즈데이부터 프라이데이까지는 여기서 남아서 다시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합니다. 튜즈데이가 먼저 오겠죠. 다음에 수요일,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네 개를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한 다음에 요 정리된 요거 가지고 order the keys 얘를 가지고 build reply with timeout 얘를 호출해요. 여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reply에다가 quizzes now 되죠. reply가 요거잖아요. 요 부분 여기 reply예요. reply에다가 이렇게 퀴즈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reply OK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요거 뭐예요? 타임아웃을 추가를 해요. 타임아웃 되면은 요 부분이 또 타임아웃이 추가됩니다. 요게 제일 관건입니다. 요게 요 부분이에요.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maybe append timeout, append state 는 요거예요.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리플라이에서 리플라이 자체는 이거잖아요. 리플라이 자체는 요거 여기서 이렇게 바뀌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maybe append 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여기 있는 이 펑션입니다. 만약에 남아 있는 시험이 없다. 시험을 다 치르렀다. 금요일이다 말이에요. 금요일 날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되면은 끝나는 거죠. 그때는 tuple만 리턴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남아있는 시험이 있다. 오늘이 수요일이거나 목요일일 경우에는 남아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요걸 호출합니다. 투플 어펜드에서 타임아웃을 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타임아웃이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죠. 그냥 요 상태가 되거나 또는 요 상태가 되거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타임아웃이 하는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게 뭘 하는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또 다른 코드를 밑에 있는 거 같이 볼까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볼 거 딱히 없네요. 나머지는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요 타임아웃이 뭔지 요게 관건인데 요 상당히 압축적이에요. 굉장히 좋은 코드입니다. 이 책 전체를 다 틀어서 제일 그 예술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 코드가 여기 이 부분인데 여기서 요거예요. 요거 요 부분 정말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코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임아웃이 하는 역할은 엘릭스의 타임아웃, 젠 서버의 타임아웃 있죠. 이 타임아웃 여기에 설명이 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짤막 이거 설명 이 정도면 또 다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해요. 뭐냐니까 핸들 인포 해당 시간이 지나면은 핸들 인포에다가 타임아웃을 이벤트를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타임아웃이 밑에 있는 뭐예요? 밑에 이 부분이 호출되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하셨나요? 이 부분 여러분 제가 저 지난 에피소드에서 한번 이 코드를 스스로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라고 뭐 말씀을 드렸죠. 아마 그 스스로 이해해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왜 이게 호출됐을까 하는 건데 그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여기에 해답이에요. 그죠? 굉장히 좋은 코드에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코드입니다. 엘릭스가 제공하고 있는 스케줄러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걸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니까
프로세스입니다. 요거 빼놨잖아요. 프로세서. 그래서 이 타임아웃이 하는 역할이 뭐냐? 타임아웃. 타임아웃. 여기 하는 역할. 요거는 뭐냐니까. 만약에 이 타임아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없으면은 요 핸들콜에서 핸들콜에서 요 리플라이를 했잖아요. 요 리플라이 오케이 한 이유는 얘가 핸들콜이기 때문이에요. 콜. 콜은 리플라이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형식적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핸들 인포 어디 있나요? 핸들 인포니까 얘는 인포니까 노 리플라이가 들어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핸들 캐스트나 핸들 인포는 노 리플라이로 리플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리플라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리플라이. 그러니까 핸들 콜이나 어디 있나요? 핸들 콜에서 리플라이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했다는 말은 제어권, 프로세스의 제어권이 이 호출, 그러니까 프로크트로 호출한 프로세서. 지금 두 개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터리 모듈. 마스터리 모듈 얘를 호출한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구동하는 프로세서. 얘를 구동하는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얘에 의해서 구동된 프로세서. 프로크트 프로세서. 얘가 또 구동되잖아요. 프로크트 프로세서 젠 서버. 그죠? 두 개의 프로세스입니다. 프로크트 마스터리 프로세서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그리고 조금 크게 할까요? 프로크트라고 하는 젠 서버. 프로크트 스펠링이 이게 프로크트였나요? 맞군요. 프로크트 프로세스. 얘는 젠 서버입니다. 젠 서버. 얘는 API 프로세스예요. API 프로세스. 젠 서버. 얘는 젠 서버 프로세스.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핸들 콜에서 이걸 이 값을 리턴한단 말이에요. 리플라이 오케이. 그러면은 제어권이 누구한테 넘어가게 되나요? 여기서 제어권은 API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돼요. 여기서 API 프로세스로 제어권이 넘어가죠. 그죠? 그러면은 끝난 겁니다. 젠서버는 더 이상 이벤트가 없단 말이에요. 또 다른 이벤트가 있을 때까지 여기 있는 젠서버는 아이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진행되게 하는 방법이 타이머입니다. 타이머를 넣게 되면 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면은 다시 새로운 이벤트를 생성을 하죠. 타임아웃이라는 이벤트를 생성을 해서 다시 젠 서버로 이벤트가 뭐예요? 프로세스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리 어게인이라고 할까요? 다시 제어권이 컨트롤 제어권을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컨트롤 제어권, 그냥 컨트롤이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move control to gen server again. server again. 다시 돌아가는 게 그 메커니즘입니다. 요게 정말 기가 막힌 메커니즘이죠. 정말 예술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가 동작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IO inspect를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IO inspect 해서 이 단계에서 뭐가 있는지 여기서 IO inspect 해서 스케줄러 키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필요하다면은 이남 소트이고 여기서 여기 말고 여기다 넣어줄까요? append 그렇죠. 여기다 IO inspect 한번 넣어주고 IO inspect. 지금 제가 자다 일어나서 목이 좀 잠겨 있어요. 그리고 maybe append 여기도 하나 넣어줄까요? 여기도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볼까요? head patch start at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 이게 어디서 IO inspector가 나왔는지를 알려줘야겠죠? IO process에서 이렇게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maybe timeout keys head patch. 요거는 딱히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요것도 넣어주죠.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는 아요 maybe append timeout 호출되는 시점 시간 이런 걸 보자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IO inspect를 넣고 난 다음에 당연히 리컴파일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짠 실행하면은 줄줄이 떠 있어요. 줄줄이 떠 있죠.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뭐가 실행됐는지 보면 스케줄 키즈에서 실행된 거 얘가 레디 파트예요. 레디고 여기가 언레디 not ready입니다. not ready 파트 이만큼입니다. 이것도 제가 적고 그랬군요. 이것도 제가 적고 그랬을 때 쭉 올라가서 여기죠. 여기 좀 start keys 있고 여기서 지금 출력된 겁니다. start keys에서 return 된 값 이게 ready what not ready ready and not ready 두 가지가 출력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ready part 요게 ready 지금 시험 시작이 시작된 시점 아 이것도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앞에 있는 예제를 좀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되겠군요. 다시 지금 방금 돌렸던 내용 이게 뭔지 같이 보죠. 지금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5 second from now 지금부터 5초 뒤에 시간이 시험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1초 1분 뒤에 이 시간은 이 시험은 끝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5초 뒤에 시작하고 1분 뒤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요렇게 요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기 있는 이 내용 그대로 자, 요 내용 그대로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예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5초 뒤에 시작을 하고 1분 뒤에 끝나고 스케줄러에다가 요렇게 아규먼트를 줬어요. 그죠? starting time, ending time. 그렇죠? 요렇게 주어서 요만큼 코드를 돌려봤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IO inspect를 막 넣었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일종의 디버그입니다. 요렇게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세요.